언니가 내년 운을 보러 왔네? 네, 맞아요. 내년에 어떻게 상황이 돌아갈 건지를 일단 궁금해서 점을 보러 오신 것 같아요. 애들 아빠 사업이 좀 지금 안 좋아서 그게 언제쯤 풀릴까 궁금해서 좀 알아보러 왔어요. 신랑이 한 4, 5년 전부터 내가 일을 하시던 분야 쪽에서 얻다가 투자를 하셨는데 그거를 사기를 맞춰서 지금 주저앉았다라는 소리가 지금 뚜렷하게 들리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한 3, 4년 전부터 급격하게 이제 사업이 기울어지고 집에 갖다 주는 돈도 많이 줄고 제가 지금 빚으로 버티고는 있는데 언제까지 이거를 이렇게 버텨야 될지 너무 힘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회복이 전혀 안 되지는 않은데, 금전적으로 지금 아예 무너지다 보니까 자기만의 자신감이 지금 팍 떨어져서 집에서 지금 살림 아닌 살림을 조금씩 하면서 지금 우울증 아닌 우울증에 공황장애가 와 있는 걸로 느껴져요. 아, 근데 저도 지금 공황장애 올것 같아요. 너무 쓰던 돈이 있는데, 그거를 안 갖다 주니까, 제가 빚으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짜증나고, 좀 어떻게 잘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답답해서 뭐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모른다고? 제가 잘 모르죠. 제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가르쳐 줄까요? 네. 좀 알려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말한다고 언니 기분 나빠하지 마. 언니 신랑이 돈을 벌어다 줬을 때 흥청망청 언니가 쓴 생각은 안 해? 저 그렇게 흥청망청 쓴거 없어요. 주변에 언니들이 백화점 가자 그러면 그냥 따라가서 같이 가방 한두 개 사고, 뭐, 신발 사고,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먹고, 그런 거밖에 없이 다른 사람 하는 거 비슷하게밖에 안 했어요. 그래요? 네. 신랑은 밤낮 가리지 않고 매일같이 쪽잠에 자기 회사 살리겠다고 공장에서 맨날 먼지 속에서 살던 신랑을 언니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죠. 그쵸. 근데 신랑이 꼬박꼬박꼬박 내가 봤을 때는 돈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언니한테 주머니에다가 준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 정도 갖다 주고 더줄 때도 있긴 했어요. 근데 그 돈을요, 언니는 내가 정확히 말해줄게요. 친구들과 지인들과, 바에 가서 즐겼고, 그리고 매일같이 사계절을, 여행을 다니면서 호구짓을 해드렸고, 지인들로 인해서 명품 차에, 명품 백에, 명품 집에, 거기에서 잘난 거는 족도 아무것도 없으시면서 참 드시는 것도 고급적으로 드셨네요. 그치? 그러면서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는 노후 대책을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으셨어. 그치? 근데 왜이 말을 하냐면 신랑이 잘 나갔을 때 언니가 살림을 잘 해놨더라면 언니가 어느 정도 내가 노후 대책을 좀 해놨더라면 이 신랑이 내 기둥이 흔들릴 때 언니가 당당하게 그걸 가지고 신랑한테 멋지게끔 언니가 그 돈을 내밀어 줬으면 이렇게 신랑이 주저앉지 않았을 거 아니야. 시부랄. 아니, 그래도 애 아빠가 집에 잘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도 어디다 스트레스를 풀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당연히 풀어야지. 응? 풀어야 되는 건 맞아. 하지만 어느 정도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라는 게. 근데 맨날 이 몸에다가 치장하기 바빠. 맨날 이 몸에다가 뭘 그렇게 빛나지도 않는 곳에다가 매일 쓸고 닦고 그러면 언니 빛이야 나겠지 순간에. 그러면 다음날에 뒤돌았으면은 저렇게 허무함이라는 거는 전혀 무개념이었어, 언니는. 근데 이제 와서 신랑이 돈을 안 벌어다 주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해? 신랑 취급을 안 해? 아빠 취급을 안 해? 당신이 인간이야? 그래도 뭐 어떻게 일어나긴 하겠어요? 일어나죠.
일어나죠. 언제쯤 될것 같아요? 언니가, 내가 봤을 때는 당장이라는 거는 힘들어요. 당장이라는 거는 힘든데, 3, 4년만 언니가 뒷바라지만 잘해준다면 일어나겠지. 근데 지금 사실 제가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사업도 지금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있어서 제가 여기를 정리를 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한테 가면 어떨까요? 야, 정말 생각이 없네요. 거기 가서 그 남자랑 산다고 해서 당신이 순간에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신랑도 가서 그 사람하고 살면은 천년만년 잘살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운을 봤을 때, 사주를 봤을 때, 궁합을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맞는데 백날 가서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 즐기고 사세요. 아니. 즐기고 사시라고요. 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알아요? 당신이 본신랑 버리고 가서 산다고 해서 잘 살지는 않거든요. 가서 살고 싶으면 사세요. 그러면은 애들 아빠를 좀더 제가 잘 뒷바라지하면 빨리 좋아지긴 할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3년만, 3년만. 그 고비를 잘 넘겨서 여기저기에서 수소문을 찾아서 본인이 신랑을 케어를 해줘서 해놓고 나면은 천하 없어도 신랑 일어나니까 정신 차려, 이 아줌마야.